최근 일주일 넘게 비가 이어지면서 광주 도심 곳곳에서 도로가 파손되는 포트홀 현상이 심각합니다. 운전자들은 크고 작은 충격은 물론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올겨울 도로 파임 현상이 잦다 보니 보수 작업에 책정된 예산은 이미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손민주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자주 오가는 광주 진곡산단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곳곳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차량들이 덜컹거리며 지나치고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기도 합니다. 피해다 보면은 좀 그 좀 위험도 느끼고 또 안 피하자니 그 차가 충격이 좀 있고 또 흐름은 또 따라줘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광주의 한 도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넓고 깊게 파여 있고 도로 포장재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정보센터 누리집에는 최근 일주일 사이 도로 파임 현상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면서 아스팔트에 빗물이 들어가 여러 곳에 도로 파임이 발생한 겁니다. 많은 양의 제설제를 뿌린 것도 원인입니다. 물들이 동결되고 융해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스팔트를 훨씬 더 약하게 만들거든요. 거기에다가 겨울철에 이제 제설 작업으로 많이 쓰이는 염화칼슘도 올해 광주에서 발생한 폭 20m 이상 도로 파임은 만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천여 건이 늘었고 2년 전보다는 5배 이상 많습니다. 두 달 동안 도로 파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예산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예산 2억 1천만 원을 들여 임시 포장재 15,000포를 구매했지만 거의 다 썼습니다. 추가 복구를 위해 재난기금 4억 5천만 원을 배정한 상황입니다. 본 예산에 확보한 복구 공사비 27억도 거의 소진했습니다. 또 이제 3월 되면 추가로 발생할 텐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재난 기금을 추가로 확보해서 도로 파임으로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달간 광주시에는 1,000건이 넘는 보상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